반갑습니다. 나루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는 운영체제에서는 프로세스 접근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곳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트랜잭션이 동시 접근할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처리 방식을 설명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가 나오면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명해도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잭션 중심으로 설명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는 교착 상태의 회피 기법의 일종입니다. 회피 기법 이러면 뱅커스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주로 많이 쓰는 게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입니다. 자, 중요한 키워드 타임스탬프를 활용합니다. 타임스탬프. 그러니까 웨이트 다이와 운드 웨이트 정의를 설명할 때는 타임스탬프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교착 상태 회피 기법의 일종이면서 타임스탬프를 활용한다는 거. 그런데 웨이트하거나 다이하거나 또는 운드하거나 웨이트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는 기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웨이트 다이는 선행 프로세스가 선행 프로세스라는 것은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웨이트하게 되는 거고 후행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다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일단 그려보기 바랍니다. 운드 웨이트는 선행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운드, 즉 가로채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행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웨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조금 이해가 갈 듯 말 듯 합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피투가 기준점이라고 보고요. 이 피투를 기준점이라고 보고 타임스탬프 100번, 200번, 300번이니까 타임스탬프 숫자가 적은 놈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우리 흔히 가면 번호표가 적은 쪽 숫자가 먼저 도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P2를 중심으로 웨이트 다이 기법은 P2를 중심으로 P1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나 스레드 또는 트랜잭션에 접근하게 되면 웨이트 시키겠다는 거고요. 나보다 타임스탬프가 늦은 즉 우선순위가 뒤에 있는 프로세스가 접근하게 되면 다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이는 다른 말로 복귀라고 했죠. 복귀 시키겠다는 거죠. P1이 접근하면 웨이트 시키겠다는 거고 P3가 접근하면 다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딱 요 개념입니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운드 웨이트 같은 경우는 P2를 중심으로 P2보다 우선순위가 빠른 앞선 트랜잭션이 들어오게 되면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 운드 가로챈다 즉 교체하겠다는 거고요. P3 P2보다 나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더 늦은 프로세스가 도착하게 되면 웨이트 대기시키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번 게 완전히 외워야 돼요. 이거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잘 쓰시는 분도 있지만 이 그림처럼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웨이트 다이는 P2를 중심으로 또는 이걸 다른 그림에서는 T2라고 합니다. T2, 트랜잭션이니까.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설명하려면 T2라고 하면 됩니다.
외에는 타임스탬프로 표현하면 되고요. 어쨌든 P2를 중심으로 더 빨리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웨이트, 낮은 프로세스가 도착하면 다이, 운드 웨이트는 빠른 프로세스가 운드, 늦은 프로세스가 웨이트. 이해하시겠죠? 그럼 얘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결국은 자원을 사용 중인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웨이트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다이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이건 특정 자원, 공유 자원을 접근할 때 이야기라는 것, 그죠? 자원을 사용 중인 프로세스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운드하고 낮은 프로세스는 웨이트한 알고리즘이 운드 웨이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웨이트 다이 기법은 비선점 알고리즘에 주로 활용한다는 거고요, 운드 웨이트는 선점 알고리즘 또는 선점 기법에서 주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가 자원을 요청하게 되면 운드 시킨다고 했잖아요. 가로채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허용한다는 뜻이고요. 웨이트 다이 같은 경우는 기다리게 만들잖아요. 웨이트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를 허용하면서 비선점 알고리즘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선점이 좋다, 선점이 좋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듯이 웨이트 다이냐 운드 웨이트 중에 무엇이 낫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은 그 유념해 두시고, 다만 웨이트 다이 같은 경우는 오래된 프로세스에게 대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고, 최신 프로세스는 복기, 즉 최신 프로세스는 복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오버헤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운드 웨이트는 오래된 프로세스에게 선점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당연히 선점 기회가 많아지면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이 많이 일어나는 오버헤드도 발생할 수 있겠죠. 다만 그 후행 프로세스가 웨이트 대기하기 때문에 이 복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점은 극복할 수 있어요. 공동주만 모두 교착상태 회피는 가능하나 프로세스 재수행 로직 처리 이슈는 여전히 있다. 당연하죠. 뭐 웨이트하거나 또는 다이하거나 그다음 운드하거나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재수행 처리는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성능 이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알고리즘 만들 때. 그 다음에 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스의 경우는 다이 또는 웨이트. 다이는 웨이트 다이 때 쓰는 거고 운드 웨이트 때는 웨이트를 하게 되죠. 낮은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가 아닌 경우는 불필요한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교착 상태가 아닌 경우에 무작정 웨이트 다이나 운드 웨이트를 쓰게 되면 불필요한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는 중에 하나다. 자, 개념이 어렵지 않습니다만 자주 잊어먹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